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드라마 괴물 OST에 참여하게 된 카더가드입니다. 반갑습니다. Now 우선은 이 곡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요. 그리고 제가 되게 즐겨 들을 것 같은 외국 노래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별 고민 없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할 이유가 없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. 오늘 아주 되게 수월하게 끝난 것 같아요. 제 음반을 할 때는 다른 작곡가분의 곡을 받아서 써본 적이 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외부 작업을 하면 약간 긴장을 하거나 그런 상태로 녹음실에 도착을 하는데 일단 프로듀서 분들이 너무 저를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잘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. 가사가 영어니까 이제 뭐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, 아무래도. 드라마 장르가 아무래도 스릴러 장르잖아요. 굉장히 어떤 특정한 장면이 조금 떠오를 수 있는, 굉장히 바램으로는 예고편 같은데 나오면 잘 맞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드라마의 정서를 좀 그대로 좀 이렇게 녹여낸 듯한 그런 음악인 것 같아서 굉장히 드라마랑 이렇게 싱크로율이 잘 맞는 곡인 것 같습니다. 제 노래들은 사실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발성 구조가 조금 이렇게 큰 변화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이 곡은 곡이 아무래도 구성이 이렇게 쭉 빌드업 되는 구성이다 보니까 목소리 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제 노래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한 곡인데 목소리 톤이 한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좀 특징인 것 같아요. 뭔가 처참한 상황을 좀 맞이했을 때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그 인물들이 무너지는 상황 같은데 나오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위기에 딱 빠졌을 때 그런 순간쯤에 후렴구가 딱 나오거나 이러면은 되게 긴박감이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. 네. 드라마 장르 시트콤 오프닝 같은 거 한번 해보시. 옛날에 저기 똑바로 살아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이킥 그런 노래 같이 저는 시트콤을 좋아하니까 시트콤 오프닝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. 오늘 드라마 괴물 OST에 참여하게 돼서 인사를 드렸는데요. 드라마 전반적으로 아마 굉장히 이 핏이 잘 맞는 노래들로 좀 OST들이 많이 꾸려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드라마와 더불어 그 수록되어 있는 음악들까지 그리고 또 제가 녹음한 MT 이 곡까지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I will cherish all that we had done together.